지난 5월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오는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. 다만 기한 후 신청을 하면 산정액의 90%만 지급됩니다. 근로장려금은 배우자 또는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거나 신청자가 60세 이상일 경우 신청할 수 있으며 지난해 총소득이 단독 가구는 1,300만 원, 홋벌이 가구는 2,100만 원, 맞벌이 가구는 2,500만 원 미만일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. 또 가구원 모두가 무주택자이거나 기준 시가 6천만 원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가구원의 재산 합계액이 1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. 한편 근로장려금 신청은 홈택스 홈페이지 또는 자동응답 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세무서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.